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주식 방송을 하고 주식 카페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전에 주식 카페를 할때 네이버에서 저희 주식 카페 회원들이 수십만 명이 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약한 10한 5년 가까이 주식 카페를 그만두게 됐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주식 방송을 할 때에 회원들도 수십만 명이 됐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내가 이제 40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이 방송을 하다가 보면 실시간 채팅창에 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사기꾼이네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꼭 방송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방송 안한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뭐 타이틀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의 계열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없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런 기업을 내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에 한번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꿈꾸고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이 다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이 법인 기업이 기업 관성이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어가는데 계열사가 뭐한 6개 정도를 젊었을 때 20대 후반서부터 40대까지 계열사가 뭐 작지만 한 6, 7개를 운영했었던 작은 기업체의 대표였었습니다. 모든 사업체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관성이라는 글자죠. 관성주택, 관성스포츠센터, 관성펜션, 이렇게 관성방송국.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도 네이버가 생기기 전서부터, 네이버 다음이 생기기 전서부터 포털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지만 저는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에 그리고 아프리카 TV, 판도라 TV가 생기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방송국을 개인 방송국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더 확실하게 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하거나 브리핑을 하게 되면 청와대 복도에서 앉아서 아니면 의자에서 앉아서 실시간으로 뭐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이든가 아니면 방송국 뭐 MBC라든가 SBS, KBS 이렇게 신문 기자들이 메일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메일로 전송을 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개인 방송국 운영을 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지금이죠. 지금 얘기하면 스트리밍 서비스죠. 양방향으로 동시 송출을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저고요. 방송국에서도 그런 걸 못했었죠. MBC, KBS, SBS에서도 못하던 기술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송출할 수 없었던 시절에 유튜브도 생기기 전이고 판도라 아프리카도 TV도 생기기 이전에 제가 최초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양방향 방송을 시작을 해서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국을 했었는데 제 이름을 따서 반성방송국 약자로 KSTV였었어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가 60이 돼서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시작한 지한 15일 정도 됐는데 가끔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이 불쑥 들어와서 제 수익률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아, 저 사람 사기꾼이다. 다짜고짜 저 사람 사기꾼. 제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사실상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그래서 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짜짓게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가? 이 국민격 관성은 제가 수십 년 전서부터 기획했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운동을 하다가 세무조사도 몇번 맞고 전 재산을 다 경매에 빼앗겼던 일도 있었고요. 피눈물 나는 세월을 15년 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제 마지막 꿈을 이룩하고자 지금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법인 기업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배당이 되지만 뭐한 2점 몇 프로밖에 안 연으로 삼성전자의 3배의 배당금을 이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6회차, 지금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당 공시도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회원이 440명밖에 안 돼요. 자, 어느 세월에 이 국민기업을 세상에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기업으로 키울 것인가. 수많은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역시 시작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사기꾼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듣자니 참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소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한눈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세상에 좀 알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온 인생 지난 이제 나이가 낼모레면 60이니까 성인이 돼서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드려야 또 그러면 그나마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진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분 됐고. 자, 이제 그 자료를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방송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이렇게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은요.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지금은 1,000만 원입니다. 최하가. 좀 비싼 거는 4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종목에.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낳는 그런 국가 부도의 사태, 제2의 IMF, 그다음에 세계 경제 불황,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앉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평상시에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벌수 있는 이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의 위기에 빠질 때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어려운 시기만큼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기업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민기업에서 후원금 제도로 제가 변경을 하면서 제 지식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제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하고도 맞질 않고, 그래서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제 방송 녹음이 예전에, 이전에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 동영상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는 과거 이전에 녹음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업을 하지 않고요. 후원금 제도로 다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하고. 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SBS 전국 CF 전국 방송입니다. 수익 사업의 50%를 사유 환원하겠다. 참고적으로 아래 글 내용은 벌써 13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했지만, 이 포스트를 쓴 날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공중, 예전에는 공중파밖에 없었잖아요. 종합 채널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방송국이 딱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SBS, 그다음에 KBS, MBC 이렇게밖에 없었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전국 SBS, CF를 송출했던 관성주택 이 CF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참조가 되실 것 같아서, 최소한은 제가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최소한 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은 갖지 않겠다. 그래서 저를 그냥 알리려고,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제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녹음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보시면서요, 저에 대해서 따름 한가름 갑자기 말이 꼬이, 너무 정석해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꼬이. 뭘꼭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에러가 터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요것은 이제 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인데요. 30대 중반 때 건축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버는 수익금의 50%는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정을 하고 CF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CF를 제작을 해가지고 SBS 방송국에다가 이제 이 광고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 대기업도 아니고 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건축 회사에서 번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국을 상대로, 전국 방송으로 CF가 나간다고 하니 광고 심의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고 심의 받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파급력이 너무 많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10개월 가까이 광고 심의를 계속 부결이
부결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면 또 빠꾸 맞고 또 빠꾸 맞고. 그래서 약 10개월 만에 이제 결국은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이제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뭐 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겠죠, 세상에. 근데 이제 좀 유사 다른 문구로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방송심의위원회에 이제 내용이, 진정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압박이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결과론에 이제 방송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줬냐면,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광고심의를 내줄 텐데, 그러면 당신이 번수익금을 오픈이 확실하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나기를, 공중파, 언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당신 수익 내역을 전부 다 언론사하고 공유를 하게끔 하면 자기네들이 승인을, 광고 심의를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승인 하에 언론사하고 협약서를 맺고 이 광고 심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 내용인데. 결국은 이게 방송에 못 나가게 된 사연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결국은 못 나갔고요. 못 나가고 어떤 방송이 나가게 됐냐면, 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것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펜션이라는 이름을 전혀 세상에 알수 없었을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펜션을 도입하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온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펜션을 짓고 대대적으로 이제 전국 SBS 방송으로 이제 CF로 전국에 방송이 나간 겁니다. 그 CF를, 50% CF를 못 내보내고 저희 집사람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해서, 당신이 얼마나 떼돈을 번다고 앉아가지고 대국민들을 상대로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냐. 그러다가 우리 자식 새끼 인생이 편안해지겠냐. 그때 당시에 이 CF가 나가려고 할 때에 거짓말도 안 하고 뭐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어린이들이 유괴당하는 그런 사건이 계속 테레비에 나올 시절이었어요. 뭐 심할 때는 뭐한 달에 뭐네건 넘게 유괴당했다, 유괴당했다, 뭐 이런 시절이어서 저희 집사람이 막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제발 그 방송은 CF로 내보내지 마라. 그러고서 무릎 꿇고 그냥 마지막으로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CF를 못 내보내고, 제가 대신 이 SBS 펜션이죠,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이 펜션 광고가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관성 펜션으로 나간 게 아니라, 관성 주택으로 나갔습니다. 관성 주택. 홈페이지에는 이제 펜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 보면 이제 펜션이라는 글자가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펜션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 우리나라에는 민박집이었었잖아요. 민박집이어가지고 그냥 민박집이라가지고 광고가 나가면 이거는 좀 너무 어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전을 놓고 유럽식 민박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션이라는 글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펜션을 어에 이루어져야지 맞는 건지, 아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직원들하고 결정을 내린 게 어에 이가 맞다. 그렇게 해서 관성 피스파크 펜션에서 세상에 펜션이라는 게 처음 공중파를 통해서 전뭐 대한민국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관속 방송국을 할 때에 여의도에다가 서버를 놓고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압축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이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아무 때나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제약 없이 올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고화질은 압축 파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밖에 없어서 지금 이 화질이 좀안 좋습니다. 이게 원래 TV 광고 전국에 나갔던 광고인데 압축 파일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조금 안 좋다는 거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왜 이러니? 아니, 녹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래, 이거. 오늘 일안 되네. 아, 참, 미치겠네. 왜 이러지? 아, 그럼 이상이 없었는데 이러네요? 나만의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 신나는 곳, 즐거운 집, 관성주택.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전국 SBS 방송으로 해서 전국의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펜션이라는 게 워낙 많이 대한민국 알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원주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안산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안산에서 제가 주택을 지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표정이 뭐 CF 찍을 때뭐 그때 당시에는 뭐 CF 지금은 너도나도 막 유튜브 들고 이렇게 누구나 다 촬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방송 촬영 업자가 뭐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뭐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는 대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때문에 조금 좀 어색하기는 한데 여유로운 삶을 꿈꾸세요? 그럼 전원주택단지로 한번 와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 단독주택 전용지라 생활 편하죠. 영화속에서 보던 목조주택 분위기라 낭만적이죠. 별장처럼 여유로운 인테리어에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실내 공간 디자인. 365일 휴가처럼 떠나는 나만의 공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주택으로 오십시오. 분양문의 031-403-2356.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유치해. 이게 몇십 년전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광주 신창지구에 건축 사업 한 건데, 참조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뭐 업자들이, 목조주택 업자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마 관성주택이 아마 거의 최초였지 않나. 단지로, 이렇게 돈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대단지로 이렇게 분양, 해서 제가 좀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조주택 자재 업체에서는 저희 회사에 자재를 납품을 하는 게 납품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였었던 10대 저 건축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광주 신창지구 분양한 거 자료를 여러분들 여유로운 삶을 꿈꾸세요? 그럼 전원주택단지로 한번 와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 단독주택 전용지라 생활 편하죠. 영화 속에서 보던 목조주택 분위기라 낭만적이죠. 별장처럼 여유로운 인테리어에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실내 공간 디자인. 나만의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 신나는 곳, 즐거운 집, 관성주택. 자, 요거는 이제 관성주택 홍보 자료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어서 좋은 곳에 쓰겠다
라고 그 취지를 갖고 젊은 시절을 살았던 건데, 주택사업을 하고 이렇게 무료급식 같은 거를 하면서도 한 번도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무료급식을 인천에 하루에 300명에서 많을 때는 500명씩 무료급식을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약 3년을 했었거든요. 3년을 했었는데 한 번도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동방송인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인천신문이 아니고 인천신문에서 와가지고 한번 촬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방송에서 한번 불시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 내용.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3년을 할 정도면 언론 플레이를 제가 좀 약삭빠른 놈이면 했을 텐데,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속보이는 것 같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된 내용인데요. 갑자기 하게 돼서 좀 진땀이 그날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났는데, 자료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이웃들과의 만남, 우리의 이웃. 오늘 관성 전원주택 차관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차 대표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 너무너무 정말 훈훈한 일을 하신다면서요? 올해 초서부터요. 예. 신이동 옛날 해진 부패를 인수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1층에 관성 부패하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 매주 3회 월수금 예? 하루에 100에서 120명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대상층이 주로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인수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업을 인수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가 24살이었는데요. 예. 군대 제대해서 뭐 포장마차, 도축장에서 뭐 하루에 한 세 가지 이상 직업을 가지면서 예. 돈을 벌려고 좀 아둥바둥 거릴 때 예. 주위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돈 벌어서 도대체 뭐 할 거냐? 싸가지고 갈 거냐? 예, 예.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일에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해진 부패를 매입을 해서요. 예. 봉사 사업을 하려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본인의 뭐 그 꿈도 있겠지만 그 봉사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네. 오. 와,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봉사하실 때 좀 이렇게 주변에서 협찬을 받고요. 네. 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모든 거를 다 비용을 충당하신다면서요. 네. 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원래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조 전원 주택 사업인데요. 예예. 경영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저희 회사 경영 이념입니다. 50%를요? 네.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서부터요. 예예. 강원도 횡성에 예. 펜션 무료 숙박을 매주 150객실씩 하고 있습니다. 오, 그것도 역시 남을 위해서 남을 돕는 그런 봉사의 일원이겠네요. 예, 그렇죠. 저 지체 장애우들하고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이제 고아원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자원봉사단체들에게 예. 일체 관리비도 없이 무료 숙박을 매주 150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요 사업을 위해서 그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도 많은 또 도움을 주신다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지 않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예. 사실상 많이 받는데 네네.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은 적은 없고요. 예예.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전국의 봉사단체에다가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봉사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용일초등학교 10회 동창들이 매주
이제 무료급식에 그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그 우리 대표님의 손이 부족한 곳을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네. 메꿔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고생하셔서 번 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뭐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덩달아 함께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 당신 아깝게 그거를 다 남을 갖다 퍼주고 있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 제일 먼저 반대한 게요. 예. 저희 집사람은 반대를 안 했고 옛날서부터 해왔던 얘기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들들이 예. 왜 아빠가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더더군다나 50%를 아빠가 왜 해. 이러고서 한번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 그 물질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네.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게 그게 남자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박수 쳐드릴게요.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와 오늘 최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네. 진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런 무료급식소 더 늘리신다면서요. 아, 올해 계획은요. 예. 이번 달에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이제 무료급식이 주 3회가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달서부터 서구, 부평구 쪽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 안까지 인천 전 지역에 무료급식을 시작을 하는 게 올해 이제 목표죠. 그래요. 와 오늘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진짜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고요. 네. 이렇게 또 저도 사실 제가 번 돈 남에게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짜준다고 할 때 망설여지거든요. 네. 근데 아낌없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대표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가방끼예요. 사실 월수금 주 3회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그 드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삶이에요 그거는. 자 정말 이렇게 뿌듯한 느낌 우리 일하고 뿌듯한 느낌 갖기도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차관성 대표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카페 가입 이전에 이 카페 회원님하고 제가 전부 다 사기꾼 같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전부 다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소리를 카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익률도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고 그리고 뭐 저희 카페 보면은 뭐 거의 교주다 사기꾼 아니면 교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론 플레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국을 운영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유튜브 방송이 너도 나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개인 서버를 운영을 해가지고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의 자금력이 없으면 절대 하지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다가 전화국 내에다가 이제 서버를 아예 임대를 얻어놓고 모든 장비들, 뭐 회선 사용료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갔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렇게 이제 방송국을 운영을 했을 때 제가 촬영했었던 그 내용인데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성해가지고 이제 약자가 KSTV인데 이게 한번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취재가 한번 나왔어요. 고구려 삼조고 축제에서 네티즌 논란. 이게 이제 관성방송국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뭐 최소한 사기꾼은 아니죠.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참조를 여러분들이 링크 주소를 제가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방송국을 하면서 요거는 저희 방송국에서 이제 동북공정 제가 중국 다니면서 잃어버린 그 중국 연변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나라를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우리나라 고구리토를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비를 들여서 중국을 수차례 많이 중국도 갔었고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1억 2천만 평을 땅을 계약한 적이 있고 조선일보에서 그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이제 조선일보의 그 기사 내용이 연해주 야생벼를 아십니까? 뭐 그런 포스트였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 칼럼을 쓴 내용인데 그 땅이 라즈 돌로니에라고 해서 이제 3천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이. 그 땅 포함을 해서 1억 2천만 평을 제가 땅을 부지를 계약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 준비를 못해서 저희 카페에 붉은 태양 칼럼에 보면 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다니면서 이제 동북공정 촬영하고 다큐멘터리를 제가 5부작을 제작을 할 때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MBC에서 역취재를 제가 당했는데 그 내용 여러분이 소개하죠. 음향 리포트 오늘 중국이 내년 초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화채화 행사를 어제 백두산 천지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정영일 씨의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이 나와서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12시부터 우리나라 국가를 지방 영토로 만들고 결국은 고구려, 우리 상고사 모든 역사를 다 이제 중국의 역사를 편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역사를 그냥 앉아서 이렇게 뺏길 수만 없다.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자기 양심이 시킨다면은 혼자라도 일단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빚어질지 모르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전경들까지 출동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컸어. 됐어요. 지금 5부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왔고 백두산도 다 촬영했고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가 1인 시위 현장에 나타납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는 차관성 씨. 사비를 들여 동북공정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그 말뚝이 있어요. 그 비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비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건 중국의 영토라고 하고 있는 그 경계에 대한 말뚝인데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울분이 솟아나죠. 왜 그러냐. 국가를 몸이라고 보면 그 나라의 역사는 그 혼이라고 했습니다. 통탄스럽고 울분이 솟아나는 일.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이요? 동북공정. 무슨 말일까? 방향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동북에 모르겠어요. 시사에 진작이 안 가시네요. 시사에 꽉 막혀가지고. 공부 학생이라서. 대충은 들어봤는데요.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랑 관련되지 않아가지고 상관을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총총히 지나치는 중국 대사관 앞. 점심을 먹고 난 전경은 버스에 기대어 졸고 있고 고구려 역사는 우리 것. 피켓에 쓰인 구호만이 홀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음향 리포트 오늘 프로듀서 이순곤, 리포터 고경봉, 아나운서 이주연이었습니다. 자, 요때 요 이전이죠. 요 이전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은 뭐 너도나도 개인들도 다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기술력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KSTV 이 관송방송국을 만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이 브리핑하면 워드로 쳐서 메일로 신문사에다가 이제 바로바로 송출을 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제가 방송국을 차리면서 이거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솔루션을 만드는데 또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기술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프리카 TV도 생겼고 판도라 TV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유튜브가 생겼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국에 지금은 동영상 방송이 많지만 그 시절에는 뭐 사실상 엄두도 못 내고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돈 버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라서 누구도 시도를 못 했었던 거를 제가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또한 최초로 시작을 했었던 장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은 뭐 사기꾼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뭐 젊었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 방송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방송을 하고 이제 그 관성방송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저니까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회원들도 많았고 유저들도 뭐 대한민국에서 최초니까 뭐 세이클럽에서 음악방송하면서 동영상으로 그냥 음악을 신청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 지금처럼 이렇게 소통하면서 채팅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초로 지도를 했던 장본인이 저기 때문에 아무튼 최소한은 사기꾼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그냥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뭐 남들이 다 보면 사기꾼 아니면 교주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회원들이 제 말이라면 그냥 뭐 100% 신임하고 믿고 들어와가지고 포스터나 글 쓴 거 이렇게 보면 이 나를 따르는 자 이 카페 제목도 이 제목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기꾼 아니면 교주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거를 일일이 제가 뭐 세상에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나마 최소한은 요 정도는 내가 녹음을 해놓고서 좀 알리면 그래도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는데 그래도 큰 힘이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은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제가 30대에서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젊었을 때는 객기로 뭐 50%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지금도 환원 사업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배당금 내용도 있지만 이제 사회 환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많이 포스트를 써주고 고생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몇백만 원씩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몇백만 원씩 사회 환원 제가 돈 벌어서 이렇게 환원금 지불해 주는 내역도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제 마지막 꿈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그래도 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올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률 이런 거 딱 보면 워낙 사기꾼들이 많다가 보니까 저도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동영상이라도 제가 살아온 인생,
살아온 인생은 사실상 속일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3개월이 한 30년 동안 이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가 만들게 됐는가. 여기 보시면 이제 꿈의 공동체 온드라곤을 위해 라는 발음도 안 나오네. 정색. 이거 편안하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정색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 듣고 이거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꿈의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기업 몬드라곤을 위하여 이 국민기업이 만들어지게 된 사유나 보태가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한번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죽을 때 그래도 한번 이름은 남기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남자 새끼가 태어나서 한 가지 흔적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꾸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면서 또 피눈물 나는 세월을 한 15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 재무조사도 몇 번 전재산 다 경매로 날려서 쪽박을 쳐기도 그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이 제 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워낙 미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녀서 정치적인 외압도 많이 받고 피눈물 나는 세월 15년을 제가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 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많이 알려서 제가 아는 돈 버는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액 배당금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 살아가면서 제가 저도 이제 쫄딱 한번 몇 번을 망해봤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돈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한번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제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방법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수십 년 동안 방송을 안 하다가 방송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나이 먹고 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또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꾼 소리도 많이 듣고 와가지고 막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와가지고요. 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사기꾼이다 어쩌다가 카페에다가 막 쓰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다가 제가 별도로 녹음을 해서 최소한은 메인 타이틀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미숙하기는 하네요. 아까제도 이렇게 뭐 클릭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앉아가지고 뭐 에러가 뜨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클릭하면 막 목통되고 이게 또 정상적으로 잘 나오다가 또 판을 벌려놓으니까 안 되네요. 자, 참고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시작됐으니까 끝은 봐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헛듣지 마시고요. 돈 버는 능력은 그래도 하늘이 내려준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서 앞으로 인연이 되시는 분은 저랑 인연을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수십 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구매식을 총동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은 카페명을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지었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분명히 인생을 쓰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꼭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저를 찾아오십시오.